제일 못된 여자 자신의 뮤비 보고 리액션 촬영 에피소드 톡톡. 2차 갖고 싶어요. 유승욱 씨랑 같이 함께 촬영을 했습니다. 제가 요즘 굉장히 핫하신 유승욱 씨. 이거는 이제 한강이에요. 한강의 대교 밑인데 첫 씬을 저기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. 비 맞으면서 처음부터. 여기서 이제 동물을 추기 시작합니다. 제가 안무 숙지가 덜 된 상태예요 지금. 그리고 이번엔 저희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레일에서 춤추는 걸 꼭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한국에서는 거의 최초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. 제 노래와 안무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커플 연기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. 알면서 너에게만 미끌려가는지 돌려놓은 네 전파가 난 신경쓰여.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제 앞에서. 그래서 자꾸 못된 여자라고. 못된 여자. 알면서도 왜 너를 갖고 싶은 건지. 아 춤이요? 춤을 저희 틴탑 안무 짜주시는 형이 매번 짜주시는데 이번에 너무 잘 짜주셔서 제 스타일대로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제가 마이클 잭슨 흉내를 좀 많이 냈어요. 이번에 한번 내보려고 그분의 동작을 가지고 네, 제 스타일대로 바꿔서 해봤는데 뮤직비디오 잘 나온 것 같아요. 네, 뮤직비디오는 저는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. 사실 이때 기억이 없어요. 이틀 밤을 새고 찍으러 갔었는데 이게 지금 3일 밤 넘어가는 아침 한 10시 정도에 찍은 건데 이 씬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. 도끼 선배님이 또 랩 피처링을 해주셔서 노래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유승욱씨가 키가 저보다 크셔서 좀 많이 당황했어요. 혼자 하니까 멤버들이 있지 않아? 사실 되게 외로웠죠. 근데 뮤직비디오 찍을 때 멤버들이 또 응원하러 와줘서 되게 재밌게 촬영했어요. 부러워요? 부러워하는 멤버들도 있고 사실 근데 제가 부러운 멤버도 있죠. 뮤지컬하는 멤버들, 연기하는 멤버들 다 각자 여러가지 자기 활동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서로 응원을 하고 있어요. 난 너만 보게 될 거야. 재밌어요? 괜찮아요? 앞으로도 못된 여자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틴탑으로도 컴백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리얼과 틴탑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못된 여자로 컴백을 한 틴탑의 리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